알겠습니다. 그만 주세요. 자, 오늘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교통사고 2주 전에 나가지고 그 후유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 그래도 제가 심심하잖아요. 사업자분 한판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버는데 한 시간 동안 또 떠들고 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싶고 이 정보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저 대신에 오늘 사업자분 하실 분을 리더분 찾고 있었거든요. 아까 밥 먹으면서 하이나처럼 막 근데 자꾸 제 눈을 다 빼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해서 오늘 사업자분 하게 됐고요. 시간은 뭐 저는 길게 사업자분 별로 안 하거든요. 사실 투어 미팅도 한 5분만 해요. 그냥 저기서 하시죠 이러고 끝내요. 무슨 내가 놀미 있고 왜 해야 되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 20분 하다 보면 사인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사업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 중에서도 시큐리티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찬스 기회를 우리가 이제 기회를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인드가 오픈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사람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든 아니면 뭐 직장이든 뭐 그걸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지 저는 약간 직관적이 생겼어요. 이제 눈빛 보면 압니다. 모든 자신 뭔가 도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간절한 어떤 눈빛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부정적이고 뭘 해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4년 됐거든요. 4년 4년씩이나 했어요. 4년씩이나 보이죠? 짧은 시간이에요. 눈을 딱 눈 감고 딱 눈 뜨면 1년씩 지나가요. 시계사업자 저는 늘 이 선생님 얘기합니다. 8대의 법칙이 무엇이냐? 파리토 법칙이잖아요. 모든 자본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고 이 사람들 노동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지금 4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깡패, 건달, 정치인, 주부, 그 다음에 셀러리맨들, 정상적인 분들. 여기 정상적인 분들이 다 앉아계신데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저는 파트너 부탁합니다. 이상한 분들 좀 데리고 오지 마시고요. 사장님 같은 분들 데리고 오세요. 근데 이분들 노동해서 돈 벌고 땀 흘려서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게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분들 자본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야! 이 집에 당신 대단하네. 나이 비싸다. 저 만나납니다. 대단하다. 저 꼭대기입니다.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그치 시스템을 구축하면 돈 벌 수 있지. 나도 시스템을 돈 벌었거든. 투자들은 대부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난 하지 않을 거야 안해 중요해 하나 봐라 중요해 죽었다 하면 안 죽는지 절대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대요 하라고도 안 했는데 벌써 입에서 나 안해 누가 하라고 했냐 만나서 인사하고 내 안해 이러고 그런 건 없어 땀 내서 돈 벌어야 돼 200만 얻고 주변에 사람이 6대 왜 태어났냐고 그래서 뭐 기다려서 안해 그러고 밖에 나가가지고 커피숍 알아보세요 커피숍 하려고 융자 한 2억 뭐 1억 5천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회 찬스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저와 똑같은 분들입니다 왠 줄 알아요? 저 부자 아니었잖아요 그쵸? 저 부자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하버드 나왔습니까? 저 서울대는 못 나왔습니다. 저 지방대 나왔습니다. 지방대 나왔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이 사업 간절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냥 저도 했는데 그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 남녀들은 기본 다 전문대상 다 공부 다 합니다.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 근데 취직을 못해요. 취직해도 50대 이제 다 나가. 그것 때문에 늘 기회에 민감하고 정보에 민감하고 내 인생의 후반전과 내가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계속 귀를 열고 살았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다른 거 걱정하면서 살면서도 인생의 변화는 안
많이 변하기를 바라지만 난 늘 이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부림쳤어요. 변하고자 했고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자영업도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몸부림쳤다가 시크릿을 우연스럽게 만나서 봤는데 좀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역할 뺑크서 표시를 보면 다시 공중에 떠있는 스노보드가 등장하는데요. 시원하죠? 날도 더운데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람이 알아요. 우리 이런 영상 어디서 보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어디서 봐? 그치 유튜브에서 봐. 돈 내고 봐요? 공짜로 봐요? 왜 공짜인지 알아요? 그걸 알면 크라운이 있겠지. 공짜로 보게 해요. 그럼 엄청난 돈. 누군가는 유튜브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누군가는 공짜로 영상 봐요. 아까 내 때문에? 이 프로는 유튜브에 영상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고요. 80%는 거기서 재미있게 봐요. 사람이 나아요. YTN 뉴스인데 저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옛날에 백터 피처 영화 보면서 아 마이크 제프스 그 아시죠? 백터 피처 영화 그죠? 좀 심하게 내려가시는 누구예요? 그 대인식 있으시다. 그 사업이 정말 마지막 내려가고 하시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시크릿 사업 기회 아직 많습니다. 나 아직 좀 모르겠다. 더 좋은 마케팅 없어요, 살면서. 지금 현존한 마케팅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날려요. 사람이 날리는데,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습니다. 하늘 잡들도 있고, 뭐 다 있답니다. 저거 보면서 어떤 사람이냐. 아, 그렇지. 예전에 유통이 걸어 다녔어. 유통이 걸어 다녔어. 총판 대죠. 그래서 나는 물건 살 때 생산자, 공장에 가서 라면 산 적 없고, 나는 꼭 가게에 쉽고, 소매점 늘리고, 그 소매점들은 또 대리점과 총판을 뿌려서 왔어요. 한 제품이 그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날라 유통이 날라서 바로 직거래 해버리든가 아니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만나버려요. 이런 세상에 아직도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믿거나 아니면 유통이 가만히 걸어다닌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직 편견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험하다고 해요?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라고. 내가 갔는데 나를 감기잖아요.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딱 아니 이게 아니 좋아요. 그래 아직까지는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내 파트너한테 굉장히 부자가 될 확률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매우 좋은 거고 우리는 그 편견을 부딪히면서 우리가 무너뜨려주면 되는 겁니다. 대신 그 편견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되죠. 팩트 전달해야 되죠. 제품 써봐야 되죠. 회사 좋은 거 알아야 되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련된 리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가가지고 그럼 나와라 혹시 얘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시 딱 앉아가지고 막 그 브루셔 펼치거나 아니면 노트북 펼치면서 갑자기 거절 심하게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펜슬 점검할 때 예전에 늘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냥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적인 것들, 그 수출 1위, 뭐, 무역 규모,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잘하는 것도 있죠. 근데 요새 좀 약간 우려되는 게 이제 너무 그 최저임금이 좀 너무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 제가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출산율 이런 것들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35위. 제가 출산율 낮아가지고 이거 좀 높이려고 제가 요새 좀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우울증은 뭐 누구나 다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죠. 그 사회적 자본, 우리나라 자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인적 자본은 뭐죠? 삶의 질. 저는 지금 시크릿하고 삶의 질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삶의 질은 저도 진짜 이 정도 된 그런 것 같고요. 사회 갈등 지수, 사회 갈등 지수, 갈등이 없죠.
제가 그 누나가 셋, 그다음에 아들 하나를 태어나서 자랐는데 아들이 산하에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모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지금 따로 사시고 저도 따로 사는데 한 아파트 갔어요. 그죠? 괜찮잖아요. 같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지수 올라갈 수도 있죠. 누가하고 같이 살고. 근데 아이와 부모가 지금은 같은 경제적 고통 때문에 갈등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일찍 은퇴를 버리고 아이들은 취직이 점점 늦게 돼요. 공부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달고 자 나머지는 뭐 자살을 늘리고 이런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 얘기하는데 직장인들 대부분 59세 이전에 퇴직하는 비율이 90.6%고 남자들이 80%. 근데 우리 요새 지금 나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 실버 플랜, 뭐 100세 시대. 근데 이제 좀 더 앞서간다고 전문가들과 이제 의학박사들과 레이주의자 120세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0세가 위험, 100세가 내 고통이 없다 이렇게 듭니다. 뭐예요 도대체요. 그래서 지금 막 40세, 50세, 60세 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준비하셔야죠. 뭐 이럴 수 없죠. 근데 솔직히 그분들 인생의 전반만 사실 솔직히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인생 전반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인생 후반전이 펼쳐지는데 아직 우리가 100세를 넘게 사는 시대를 이제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뭘 준비해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시크릿이 매우 좋아요. 처음에 지금 이상 몇 년 했다고요? 4년. 지금 50세면 54세 크랑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후반전은 아직 50년 가까이 크라운을 살 수 있는데 직장인 현실을 한번 내 뉴스로 한번 뉴스 영상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만 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도 웬만큼 사는 나라 축에 든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급쟁이 이사장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일본도 그렇지만 국가는 살이 튀는데 왜 개인은 늘 허덕거릴까요? 오늘 뉴스 플러스에서 이 팍팍한 이사장님들의 삶과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권수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셀러리맨 여러분들, 10년 전보다 2배 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난 20년간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6배나 뛰었지만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보다 기업 쪽에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지금 그 2012년 연말 뉴스예요. MBC 경제 그 기자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보다 기업에 쏠려 있습니다. 근데 이 2012년 연말에 이제 깜깜에 이제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8천 불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거 뉴스에서 2만 8천 불. 그 연봉 이제 거의 3천 정도 되는. 근데 2017년 작년 연말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8천 불. 2012년, 2017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아질까요? 올해는 2018년인데 올해 2018년 연말 뉴스에 대체 우리는 어떤 수준의 국민소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장밋빛 전망 보십니까?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고 돼버린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뭐 여기서 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기자처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왜 이 얘기를 이 좋은 영상을 제가 찾아서 계속 틀리냐면 잃어버린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중원 사정과 우리의 노후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경제가 이거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은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역사 이래 최대 풍요를 갖고 있지만 매우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고 2000대 기업의 고용률이 10년간 2.8% 증가하지 않았고 이렇게 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고용률이 2.8%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매일같이 공부시켜요. 그리고 매일같이 공부시켜서 좋은 기업에 보내려고 합니다. 100명이 졸업하면 40명이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60명은 뭐 해야 돼요? 모르죠. 근데 60명 중에 뭐 20명은 리는지도 하고 그죠? 지금 졸기도 하고 싸움 안 들어와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모하고 같이 리니지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 같이 놀아요. 아버지 은퇴했고 나는 취직 못하고 있고 그런 집안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은 자녀가 평생 노력 중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한우 기자가 보셨습니다. 유한우 기자 얘기를 제가 얘기합니다. 그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그리고 손. 수저 없어요. 손 있는 애들은 손만 있는 애들. 야, 나 정말 애들은 요새 애들 정말 말 잘 만들어요. 머리들도 너무 좋고 손. 근데 그거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손. 어떤 사람 손도 없어요. 입만 있어요. 그런 시대. 그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이제는 뭐 계층에서 욕나는 거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자기가 뭘 성공하겠다 뭐 내가 자성가겠다 이런 거 별로 없어. 그냥 아 좋은 차가 딱 지나가면 다음 생에 타야지. 이번 생은 그냥 살아요. 토마 피케티처럼 그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 보면 미국에 대한 얘기 했더라고요.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가 비교해봤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 이제 부모의 평균 소득이 미국 상위 2%의 평균 가계 소득과 대략 일치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들어간 통계입니다. 땅값순이죠. 부자들이 많이 가는 거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다 알고 있어도 한 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여기 금천구 사시는 분들? 전 서울에도 부자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서울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자,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네요. 돈 있는 애, 돈 있는 집의 자녀분들이 더 좋은 교육 받고, 더 좋은 고등학교 가고,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뭐 당연합니다. 자, 이제 자영. 제가 직장 얘기했고, 계층 간의 갈등 얘기했고,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위계 자영업자. 왜 자영업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대한민국.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80년대 그 어른들 막 보면은 장사했던 그 친척분들이나 이모들 보면 진짜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은 막 분쇄기 같은 거 장사하고 카드가 없으니까 현금장 이런 식 뭐 돈이 한참에 작아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나중에 내가 크면 장사해야지 사장님 돼야지 대한민국도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 같고 다 그렇게 해서 장사하고 자 와,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저도 피부로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자주 찾는 집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버릇처럼 갔더니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장사가 잘 안 됐던가 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문을 닫는 가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최근엔 아예 폐업을 도와주는 서비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제가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여기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의 자료입니다. 서울시 자료죠. 여기 보면 여기 서울시 자료를 보면 여기 빨갈수록 고위험에 50%, 그 다음 주황색 그 다음 위험, 노란색 주의, 파란색 안전 이랬습니다. 그래서 과밀 지수 범례입니다. 세상에나 자영업 현실입니다. 뭐야 다
거의 다 위험하네. 여기 파란색 안전한 곳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강. 아, 안전한 데 있네. 한강이라고, 한강. 자, 3과 감일 지수 지도 여기 커피숍 카페. 똑같습니다. 아우. 근데 여기 지금 중앙에 보면 종로나 마포 쪽에 좀 남성 쪽 좀 그러네요. 파란색 있고요. 그죠? 여기 강남 쪽도 있고. 역시나 한강. 그리고 카페가 너무 많아요. 카페가. 여기 지금 건너만 해도 카페가 몇 개.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됐는데. 제가 일본 도쿄 가니까 도쿄 인구가 1500만 정도 되는데. 1500만. 근데 도쿄는 서울보다 카페 수가 훨씬 적어요. 반갑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또 운경 가니까 또 가정집 백반 먹었는데 카드가 안 돼가지고 파트너가 돈 내줬길 수 있다. 그건 내 고의가 아니었어. 근데 카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일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실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그 2012년 연말 뉴스를 왜 집어넣냐면 이거랑 맞추려고, 이 자료랑. 2013년부터 과거의 10년 동안 봤을 때 2004년부터 2013년 10년 동안 대한민국 창업이 949만 곳. 1000만 곳 가까이 창업했어요. 폐업이 793만 곳. 자꾸 뉴스에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가계 대출 뭐 심각하다, 자영업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대한민국 인구가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3,800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영업이요. 1000만 곳 가까이가 창업을 했고 800만 곳 가까이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랬냐는 거지. 왜?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내가 막 책을 연구하고 찾다가 구애 패턴을 책을 읽었거든요.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쓴 책인데 이거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약간 마음먹을 주셔야 돼요. 이걸 읽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인구 통계학 때문에 경제는 발전하고 경제는 또 쇠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인구가 제일 많이 태어난 게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베이비 부모 세대. 쏟아지게 태어났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 인구가 지금의 경제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줄어드는 이 인구가 앞서가는 과학기술과 노령화가 지금의 경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시크릿이 있고 시크릿 때문에 소비 욕구는 충분하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알겠습니다. 펜슬 점검 그만하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은 생존율이 16%. 여기에 매덕스가 뭐냐.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왜? 이건 뭘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을 8대의 이해법칙. 공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전문직들, 특히 전문직들, 제 파트너 전문직들 많죠. 이제 회계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의사들도 많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 한마디 합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전문직자들. 처음에는 프라이드들이 있어가지고 공급 많이 해서 전문직들인데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쳐다봐요. 근데 계속 근데 좀 시스템이 들어오면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입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내가 공병원문 탔습니다. 사업가는 이건 안 가도 되잖아요. 더 돌아가니까. 투자자는 뭐. 우린 투자자 될 수가 없고, 사실은. 그래서 인세소득과 자산소득, 시스템 소유한다. 이 시스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제품을 쓰고 제품이 좋아서 발랐는데 제가 즐거운 소비를 했는데 누군가 저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그걸 제가 깨달아 버린 거야. 아, 나는 너무 나 누가 엎어주면 다 쓰게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즐겁게 썼어. 근데 누군가 나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나 같은 사람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벌지. 아, 이거구나. 그러고 계속 했지. 근데 안 늘어. 처음에 누가 막 들어오면 흥분되잖아요. 그죠? 흥분돼. 흥분하지 마세요. 열심히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근데 계속 시간이 다 꾸준히 내가 제품 쓰면서 시간 투자 사업이라고 하니까 꾸준히 해봤더니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2000명 되고 지금 2만 명이었어요. 놀랍죠? 아침에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핸드폰을 찾아 시계를 볼까요? 마이오픽스를 볼까요? 마이오픽스 볼까요? 잠자는 동안 사라지 마세요. 마이오픽스 딱 우선 상상합니다. 지금 몇천 명이 머리를 감고 있을까? 내가 뭘 감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어제 머리 감았다고 아깝다고 오늘 아침에 안 감습니다. 그냥 감는 거죠. 그때 그 돈들. 와. 난 정말 시스템 소유했구나, 이제. 이제 망할 방법도 없구나. 아, 감사하다. 그런 아침을 늘 맞이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성은 필요한 거예요. 전달시켜야 돼. 내 감정을 전달시켜야 됩니다. 대단하진 않다가 스펙을 만나서 좋은 제품 쓰고 시간이 지나고 회사는 성장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세스톱 가집니다. 이게 제일 패드예요. 그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80%의 사람들은 나네! 20%는 대단하다. 나도 한번 해볼까? 관심 있어. 관심? 이제 다 죽어가죠. 관심 없어. 사실 관심 있는데 왜 이렇게 아닌 척을 잘하는지.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 아저씨가 얘기했던 말이 다 맞다고 저 생각해요. 그리고 엘빈 토플러 아저씨가 얘기한 건 정말 더 맞다 생각해요. 70년대에 어떻게 그런 책을 쓰냐고. 70년대에 미래쇼크라는 책을 대기업 지도의 유통에서 앞으로는 소비자 메가트렌드, 대기업 메가트렌드에서 앞으로는 마이크로. 근데 그 말이 정말 40년 지나니까 딱 맞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는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샴푸를 하고 비누를 쓸 때마다 나에게 그게 수입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니. 그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뭐 어디 온라인 마켓이나 아니면 SNS만 봐도 어떤 사람이 막 팔로우 수가 막 10만 명, 막 200만 명 이래가지고 막 대기업이 그 사람들 얘기할 때 대기업이 어떻게 대기업이요. 대기업 마케팅에서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려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데요. 이제는 한 사람의 그 파워가 어떤 메가트렌드 따위는 진짜 우습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려요. 제3의 물결이 80년대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프로슈머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촤악 해주면서 이제 생산자, 소비자, 컨슈머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막 권력이동, 패권이동 얘기하면서 그 패권이동, 권력이동이라는 게 결국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그리고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주류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면서 경제력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대로 가면서 부의 미래라는 얘기를 다 하고 이분이 2010년도에 돌아갔다. 대단하다. 자, 대단한 사람도 있죠. 그냥 평가 자체는 그냥 뉴욕의 그냥 부동산 재벌 아니면 장사꾼이라는 평가만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모진이 그렇게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참모진. 참모진이 너무 좋아서 지금 그나마 그 점수 받고 있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나라 말아먹고 싶어서 나라 막 말아먹었으니까 말을 못 들어서 그렇지. 국가장군이에요. 왜 이렇게 안 듣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나 독단적으로 하면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말 잘 듣고 가는 의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진짜 일한다고 했어요. 내가 다 이르면 난 시스템, 네트워크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난 일할 거다. 왜냐면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리스크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은 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래서 유통의 변화를 보면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유통은 전혀 같은 시대가 아니었다. 보세요. 미국은 날라갔죠. 90년대, 2000년대까지 보면 그죠. 50년대 미국 슈퍼마켓 우리나라 한국전쟁. 70년대 이마트 같은 거 들어왔죠. 월마트 우리나라 슈퍼마켓. 90년대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들어왔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마트 들어. 그러니까 같은 90년대 같은 70년대를 살았었고요.
유통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과 앞서 나갔던 자영업자들은 늘 좋은 아이템을 찾으려고 동경과 미국과 그랬던 기업을 탐험한다 버렸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그렇죠.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싹 풀면 오늘 사업성이 끝나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장려합니까? 좋아합니까? 아, 대한민국 정부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저도 잘 모르죠. 안 좋아할 수도 있고요. 평균이 많이 안 좋아. 근데 합법이잖아요. 이제 평범한 주부가 저는 이 스크린 사업으로 지금 누적 수익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아니 평범한 주부가 스크린 해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사부작 했는데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벌었다 쳐요. 그 10만 원에 3.3% 원천지수 대한민국 정부 가져가는 거 아닌가 좋아하니까.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내 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쟁이 침체가 되는데 이런 시장은 정부 자체가 더 키워나가거나 좋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좀 해야 된다. 아니 뭐 빠르다고 그래서 회계 사먹고 회포인트 긁어봤자 그거 기업 다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하게 시사경제영어사전에 집어넣어가지고 풀이를 해주는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읽으면 사업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 딱 시크릿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잠깐.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였다.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앤다. 아, 세상에 시크릿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의 유통 단계를 줄였다. 면세점과 백화점에 있는 시크릿. 유통 단계를 줄이고 다이렉트로 들어왔다. 다른 회사들은 다이렉트로 들어왔는데 기존의 유통 단계가 뭔지를 자꾸 물어보면 화만 내잖아요. 그죠? 어디 막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자, 광고비, 관리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앴다. 진짜 없앴죠. 그 회사는 싼값 가성비 있게 정말 면세점과 백화점과 오프라인 매장의 이것보다 뭐 30%, 50%, 40%, 60% 이상 싸게 주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국가 기관 산업인 택배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과거 같았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욕 많이 먹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물건 갖다가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대답기에 방문 판매업자라고 해요. 방문 판매업자. 방문 판매한다. 방문한다. 가가지고 문을 두드린다. 문을 두드려. 도어트 도어 세일즈를 하는 거지. 빌딩에서 도어트. 그러니 이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야, 너 할 일 그렇게 없니? 우리 집이 찾아와서 맨날 시작하고 다른 문 두드리고 그러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소개해요. 이렇게 정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다. 어. 그럼 하나 줘봐. 하나 살게. 나한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입했어. 그럼 누가 갖다 줘요? 누가? 택배가. 그 택배가 갖다 줄 때마다 돈은 나한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신기하죠? 유통이 날라가야 안 날라가요? 날라가요. 근데 우리 친구들 80%가 지금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살죠? 예. 알려주지 마세요. 천천히 알려주세요. 예. 제 시크릿 다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크릿 얼마 색깔이 좋은지 아세요? 얼굴만 해도요, 3040이 80%입니다. 30대, 40대가요. 색깔이 와서 다른 색 딱 오잖아요. 그럼, 야, 물 좋네. 나이트에요? 그만큼 물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색깔이 좋아요. 자, 회사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한다. 일부분. 그 일부분이란 무엇이냐? 대한민국 법적으로 매출의 35%까지 우리는 환원할 수 있다. 풀어줘야 된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1,000억이라는 매출을 쳤는데 대한민국 법적으로 35%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 회사가 35%를 풀어줬어요. 그럼 얼마를 풀어줍니까? 350억. 그걸 우리가 일단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되면 제품의 우수성, 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좀 두 번 잘 봐야 돼요. 제품이 우수해요? 안 우수해요? 과거엔 제품이 우수하지도 않은 걸 우수하다고 속여가지고 팔으니까 욕 많이 얻어먹어. 어떤 데는 제품 자체가 없어요. 투자만 하래. 그런 거 다 날려. 그죠? 근데 이 제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품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 게 있으면 또 좋고 안 좋고가 되게 중요해요. 제품이 좋으면 사람이 고객이 감동해요, 안 해요? 그럼 내가 이마트에서 제품 계속 써요? 아니면 아예 바꿔버려요, 마트를? 바꿔버리면 자기가 제품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저였어요. 내가 마케팅을 안 해도 사람은 하나도 내가 찾은 적이 없는데 내가 계속 제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되겠다. 내가 계속 제품을 하고 있어. 난 이마트로 제품 예스. 내가 제품을 계속 하고 있네. 그럼 남도 하겠네? 우리 누나도 하겠네? 근데 이게 집단적인 세일즈로 가버리면 더 세일즈 말고 집단 세일즈로 가면 큰돈 되겠네? 이거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기 2014년 11월 달에요. 가입은 2014년 6월 달이었어요. 기존 소비자의 뜻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고객이 늘어나 매출 또한 신장된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올려놓은 네트워크 마케팅 시사 경영 사전이 리크루팅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이나 처음에는 제가 여기 단 한 번 더 집어넣을게요. 처음에는 가오상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이나 맞잖아요. 처음엔 그것도 들어왔어요. 지금 처음 뭐예요? 우리 누나한테 찾아가야 되잖아. 시크릿 바이모텔 들고 누나 나 이런 거 샀다? 너도 한번 써봐라? 그리고 누나 돌아온 답변은 너네! 난 아무리 쓸 거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자들은 화장품처럼 바꾸지 않는다고! 막 그죠? 그때 내가 우리 누나한테 하는 말 너는 나보다 아무리 봐도 소중하니? 그럼 무조건 써보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릴레이션십 마케팅, 관계를 담보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 관계의 담보로 마케팅, 리크루팅을 관계를 담보로 합니다. 매우 잘합니다. 남이 구해, 그죠? 근데 와서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이거 매우 좋은 마케팅인 거죠. 처음에는 가오상하게 제품을 판매했지 않나. 나중에는 소비자 관리 차원으로 바뀐다. 여기 보면 피라미드 뜨는 다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수입이 적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 자기의 그룹이 형성돼 매출이 늘면 그때부터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 이걸 저랑 한번 바꿔볼게요. 2014년 6월 달에 가입한 이수백이 처음엔 수입이 적었으나 90만 원 벌었거든요. 2014년에 4년이 지나서 자기 그룹이 2만 명이 형성되다고 네트워크 들으니까 아침에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박수 한번 주시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좋은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편견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 수밖에 없죠. 왜? 다 끝났을 거니까. 이건 팩트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 생산자가 손판 대전품에 밀어 이걸 갖고 있었던 회사가 직접 판매 유통 방식 하나 채널을 더 서버 개념을 하나 더 만들어버리니까 막강해지죠. 다른 회사들이요 깜짝깜짝 놀래죠. 그리고 밉죠. 어떻게 보면 시크릿 미워. 네. 우린 그렇게 못하는데 너네 그렇게 했잖아. 그죠? 어쩌라고. 우린 시크릿인데. 그러니까 매우 막강한 마케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자, 합법적이죠. 안전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시장 가고 있어요. 자, 매출에 늘어가고 있고 회원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회원수가 늘어나야지 전체 회원수 늘어나는 거 나와 안 살아요. 자, 그렇잖아요. 사실 내 자식이만 해야지 뭐 남의 집 자식만 먹는 상관없는데. 자, 회사 소개 잠깐 한번 더. 애리나 피네스의 본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회장님 지금 서울에 계십니다. 자, 2005년도부터 2015년, 2018년이니까요. 2016, 17, 18년부터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15년까지만 타임라인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지금 돼 있는 나라들이 이 글씨의 나라들이 오프라인 매장, 면세점, 백화점, 뭐 아니면 다운타운 들어가 있는 매장들, 고급샵에 들어가 있는 매장들 그 나라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들 막 우리 편안하게 가죠? 한가위 같은 데 막 가가지고 시크릿 매장 봤어요. 막 사진 땄지 뭐. 어쩌라고? 예. 네. 그러지 말랬더니, 촌스럽게. 시크릿 매장 문 밖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있어. 가수 나타난 것처럼. 근데 이 나라들 방식은 대상도 그렇게 다 있고. 그래서 그리고 빨간색 글씨로 돼 있는 나라들이 다이렉트 서버 개념으로 다이렉트가 오픈된 나라들입니다. 여기에서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는 아시아 최초로 꼭대기로 오픈이 됐고 전 세계 세 번째 오픈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회장님이 여기에 계시고 전 세계 본사 역할을 하신 겁니다. 한국 최고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최고 경영자들 누구죠? 빌 게이츠가 아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한국 가서 할래 그렇게 한국 아파트 한 돈을 가야 다 모여서는 어휴 아파트 왜 이렇게 많아 그죠? 저 캐나다 가봐요 친구 만나는 세 시간 정도 가시고 나무밖에 없고 친구 만나는 토론지 관리는 한 번 다섯 달 걸려 우리는 아파트 한 번만 잘 잡으면 그 다음 날 세팅을 갈 수 있는데 자,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 혹시 있다면 이렇게 매장이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드릴게요. 공항 매장인 것 같고요.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자, 유명 잡지에도 많이 소개되고 지금 우리가 골드라인 회사가 지금 한시적으로 잠깐 한정된 물량을 팔고 있죠? 그래서 뭐 써보시면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 골드라인은 지금 아이자 회장님과 전자 선생님 이쪽으로 해서 내가 한 두 번, 세 번 받아와서 써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샀고요. 근데 금을 갈아서 넣어서 그런지 더 느낌은 더 좋고 그리고 저는 뭐 중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 금 되게 좋아해요. 비싸고 너무 고가고 자, 매장들 이렇게 사진상으로 도망가고 럭셔리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뭐가? 제품? 뭐가? 제품의 원료죠. 원료.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사해? 뭐죠? 바다. 얼마 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자랑 엄청 하시고 여기 그 여기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진짜 물이 아니에요. 우리 그 오일솔트? 오일솔트를 물에 풀면 어떻게 돼요? 기름 같은 근데 여기는 젤리 같아요. 젤리. 오일소트 젤리 같은 느낌. 근데 또 온도도 40도 가까이 가서 따뜻해요. 사람 몸을 쓰면서 이 젤리 같은 느낌으로 몸을 막 이 미네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몸이 낫잖아. 끝내주게 신기해야 돼요. 여기가. 저 그 얘기 듣고 사회가 엄청 가고 싶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이자리 선생님. 대표님. 우리 사회가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 사회가 너무 가고 싶다. 내년 가자. 내년 갑니까? 모르겠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년 갔으면 좋겠다. 여기 이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게 뭐 사해 소금. 근데 이 사해 소금에서 또 이 사해 바다에서 추출한 이 광물질, 이 미네랄, 이 12가지 미네랄이 매우 독특해요. 인간을 치료해요. 그래서 제가 치료한다고 하면 웃기니까 여러분들이 KBS에서 제작하는 그 건강 다큐 채널 있죠. 생명병사 비밀의 사회편이나 미네랄편 같은 걸 좀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튜브는 공짜요? 아니면 돈 받아요? 공짜입니다. 5분, 10분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간단하게 지금 사진을 몇 개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환자들이요. 환자 40% 안 치셨어요. 뚜렷한 호전을 보였다. 이렇게. 뭐가? 사해 바다에 들어가 있는 광물질 12가지 광물질 풍축하게 그래서 독일 정부는 갔다 오면 의료보험됩니다. 해당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까요? 구름 유리지. 200여 명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체 이렇게 많지? 또 어떤 사람이 막 시기를 걸어요, 저한테. 이 요르단 시야청에서 홍보라 뉴스가 없다는 거지.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나는데 근데 이스라엘과 요르단 시야청에서 이걸 하지 한국 시야청에서 할 수 없잖아요. 자, 이게 이제 미네랄 편에서 얘기하는 12가지 미네랄의 인체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체는 필수 미네랄은 약 12가지 정도인데요.
아 내가 알면서 됐구나 여러분들이 그렇죠. 아 내 셀렌 윤영은 뛰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12가지 미네랄은요 인체 내 필수의 필수 이게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지금은 있죠. 예전에 우리가 시크릿 그 비누 컬렉션이 있었어요. 이만하게 기억나시죠? 네. 몇 개 들어있어요? 12개. 12개 들어있어요. 아연, 칼슘, 망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제가 하루 그 눈 뚝뚝 때문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마그네슘 비누만 내가 왜 눈이 뜨는 거지? 이번 앵코 옛날엔 정말 무식하고 정말 재미없고 쎄하게 그냥 집에 가면 씻는 거였거든요. 그냥. 근데 시크릿을 하고 나서는 오늘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슨 편을 하지? 오늘은 검정 비누를 쓸까 하얀 비누를 쓸까? 저 머든 비누가 있고. 제가 그러니까 인간은 남녀가 있지만 똑같습니다. 같이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워진 시장이 가장 큰 시장으로 가고 있는 예전에 어릴 때는 백화점에 가면 엄마 손잡고 백화점에 가면 신발, 가방, 잡화 뭐 이런 것 진짜 너저분하게 다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내가 우리 아들 손잡고 백화점에 가면 1층에 그 신발, 가방 다 사라지고 스킨케어만 있으면 그 비싼 자리에 돈이, 돈, 그 돈이 흐르고 있는 그 경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름다워지는데 가장 돈이 몰려있고 그 다음으로 건강까지 생각하는 시장이 가장 비싼 시장으로 가고 있다. 한국 사람 특히나 왜 있지? 그래서 파라겐 프리 아름다워지는 걸 뛰어넘어 건강해질 수 있다. 왜? 안전하니까. 안전하면 건강해지는 거죠. 왜? 파라벤. 파라벤이 무엇이냐? 합성방지. 합성방지 제일이지 않다. 합성방지는 무엇이냐? 기업이 가장 사랑하는 거죠. 기업. 아주 싸요. 싼데 얘기가 굉장히 광고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인체 모든 피부에 닿는 모든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모든 이런 제품, 케미칼 제품 통해서 다 합성 방부제 들어가거나, 들어갔거나, 넣었거나, 모든 게 다 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케미칼은 우리 몸에 안 좋죠. 근데 이게 합성 방부제 중에서 파라벤이 매우 위험한 게 뭐냐면, 자꾸 이게 들어간 비누와 이거 들어간 모든 샴푸로 우리는 몸을 씻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제가 누나 셋 아들 하나를 했잖아 아까. 근데 큰나 돌아가셨어요. 큰나 돌아가서 암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세상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게 지금 스킨케어. 보면 노벨상 수상자 사마리아 스킨 얘기에서 노벨상 여러분 노벨상 좋은 상이죠? 네. 어떤 상인지 알아요? 나라의 명예입니다. 가문의 명예가 노벨상. 이제 그 영화 뷰티풀 마인드 보셨어요 혹시? 존 내시라는 수학자가 나중에 정신질환을 앓다가 사랑스러운 아내 덕분에 노벨상을 수상하죠. 영화인데 학자들이 존경의 표시로 자기 만든 글을 다 책상에 올려놓는 그 명장면을 보면서 아, 학자들 사이에서 저런 게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노벨상 받은 사무엘 에스틴이 발표를 했어요. 흡연은 바람의 주요원의 25%다. 화장품과 욕실용품 잘못 썼다라는 바람의 75%. 그렇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고개 끄러지기 불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자들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썼다가요
빨리 안 해, 빨리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더 시그널이 좋아졌죠. 자, 회사 제품의 가성비 볼까요? 이게 지금 가격인데, 이게 지금 면세점 가격이고 에이전트 가격입니다. 에이전트 가격이죠. 그리고 제품의 출시, 먹는 것도 나오고요. 시합 나왔을 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저지. 누가 그렇게 많이 산 거예요? 가나다가 그때 엄청 기다렸어요. 지금도 치약은 너무 인기가 좋죠. 혼나 음식도 좋죠. 옆집에다가 예, 따나 봐라. 뭔데? 이거 맛있게. 저 그렇게 해요. 너 스펠링 모르니? 그래서 내가 SDG라는 네이버 찾아보고 밖에 없나? 죽는데 자기가 스스로 찾아, 자기가 스스로 청탁하죠. 미스트, 그 다음에 퓨어솔트. 퓨어솔트 요거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 갔거든요. 베트남에 가가지고 퓨어솔트 쓰는 재미에 재밌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소독도 되고 끈적끈적하잖아요. 날씨 자체가 그렇고 좋았고. 리스트 이거 이 리스트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지금 대한민국도 굉장히 폭염적에 더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이렇게 찬물 있죠. 수돗물이나 찬물 같은데 딱 5초만 잠깐 뜨는 거거든요. 얘가 금방 냉각이에요. 심하게 그렇게 느끼시네요. 많이 더워졌나봐. 제가 베트남 가서 저거 그냥 얼음이나 식물 살짝 딱 녹았던 다음에 착 하면 시원해요. 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대드립니다. 한 번만 뿌려줘. 아 죄송합니다. 전 회사는 아니지만 좀 늦어지고 있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애경이랑 조인해가지고 지금 너무 좋은 제품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세제 그리고 대상 청정원 커피 믹스 그 다음에 웰크럼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죠. 생일에 앞으로 나올 제품들도 저에게 혁신적인 제품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고요. 먹는 거 후드도 굉장히 좀 기다려집니다. 자 보상 플랜 오늘 그 사업팀이 저 8시 반에 끝나야 돼요. 딱 5분 남았네요. 저는 보상품은 딱 5분 얘기 합니다. 보상품은 많이 알아봤자 도움이 내 사업에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머리만 보일 뿐. 자, 1, 2, 3, 4,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더니 테이크업에서 첫 번째입니다. 작은 쪽에서 나옵니다. 두 줄이다. 두 줄인데 한 쪽이라도 작은 쪽이 있다면 그쪽에서 나온다. 10에서 15% 나온다. 대신 브론즈도 안 할 거면 이 사업 안 해야 되기 때문에 10%, 15%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져서 너무 만들어져서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받을까봐 보상 플랜이 돈으로 제한을 걸어놨는데 그게 한 주 최대 2,500만 원이다. 대신 돈으로 제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인간으로 제약을 안 걸어놔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밑으로 다 연결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탭스는 제약이 없고 돈은 제약이 있다. 작은 쪽에서 수업으로 나온다. 1번 킹 커미션 끝. 자 그래서 이렇게 킹 커미션이 탭스로 제약해서 쭉쭉 막 1,000명씩 막 달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작은 쪽에서 15% 나오고 2016년 8월달 돌려다니 읽었을 때 팀컴에서 1,400만 원 나온 게 이 주문 작은 쪽에 15%. 자 이제 2번 얘기해야 되는데 3번 나왔네. 자 2번 리더십 매칭 보너스입니다. 브론즈 그 다음에 다이아까지 1세대 받고 2세대 받고 10% 받고 3세대 받고 4세대 받는다. 그래서 내가 양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1세대를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해 놨는데 파란색은 1세대, 2세대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늘 빨간 글씨. 자 오직 뭐예요? 직급자로만 채워진다. 오직 그래서 복스 여기 보면 오직이잖아요. 직급자는 직급자 여기 브론즈, 로얄, 실버, 골드. 자
이 사람들한테는 10% 이모 20% 다 받고 받고 받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노매치가 써있죠. 오직 온리 직급자이기 때문에 패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나의 1세대가 됩니다. 2세대 되고 이 사람은 또 노매치. 이 사람 패스해서 자, 이 사람이 3세대. 자, 다시 정리하자면 내 하선에 있는 직급자들의 수입을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 어떻게? 오직 직급자로만. 몇 세대까지? 1부터 4세대까지.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228만 4천원. 누구한테? 이 사람들한테. 싸이 바다 김옥신 여러분들. 일 바꿔놨죠. 근데 이렇게 받는 거예요. 10% 20% 내주셨어요. 재밌죠? 지금 더 커요. 자. 이제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빨간색 숫자입니다. 군주부터 크라운로얄까지 직급은 총 11직급. 125,000원부터 15까지 받는 것인데, 제가 2016년 8월 달에는 다이아몬드에서 블루 다이아몬드로 승급했기 때문에 5,000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안 줘요. 세 번에 나눠줘요. 그래서 5,000만 원에 40% 먼저 주더라고요. 5,4, 20, 2,000만 원. 자, 끝.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유지 보너스입니다. 유지. 뭘 유지? 직급 유지. 직급 유지를 어떻게? 4주 동안 체크해. 4주 체크. 자, 4주 동안 체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아 블루 갔어요. 다이아 블루. 4주 동안 다이아 세 번 블루 한 번. 그러면 최저 직급은 다이아몬드니까 16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확인. 160만 원 나오네요. 다이아 블루 다이아몬드. 역시 최저 직급은 다이아몬드고요. 최고 직급은 블루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 나왔습니다. 토탈. 전부 합해서 다 합쳐서 3,870만 원이 세금 공제후에 들어온 게 제가 2016년 8월달 블루다이몬드 갔을 때 팀 커미션, 리더십 매칭 보너스, 그 다음에 승급 수당, 유치 보너스입니다. 간단하죠? 마케팅을 길게 오래 설명하면 머리만 아프고 사무실 안 됩니다. 자, 정리. 1번, 작은 쪽에서 나온다. 2번, 파트너들의 수입을 공유한다. 3번, 나온 만큼 그대로 줍니다. 대신 직급자들은 3번에 걸쳐서 나눠준다. 4번, 4주 동안 체크해서 나의 차량 인수비 및 유직 보너스를 회사가 나에게 준다. 자,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4주간 산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패스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체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험사님인데 코에 필러 마신 거 아시죠? 제 스펀드입니다. 아름다우시죠? 네. 사업은요, 선생님 같은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를 믿고 가야 됩니다. 네, 도착해. 평범한 자영업자가 성공하고 사업 설명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은 지난 딱 4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고요. 함께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지? 패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